이 시간에 오늘은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고 또 특별한 분 모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기 원합니다. 오늘 나와서 우리 성년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지금 현재 인터콥에서 우리 사역하시는 임이스마엘 선교사님이세요. 우리 몇 번 오셔가지고 우리 또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이번에도 오셔서 또 시간 내주셔서 또 우리 성년들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시라고 또 오셨습니다. 제가 우리 또 졸지 말고 나할 때는 괜찮아요. 내가 말씀 전할 때는 졸아요. 왜냐면 내 말씀은 뭐 그닥 재미는 없으니까 이해해요. 하지만 성경사 말씀 재밌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 좋으실 거니까 졸지 말고 오늘은 특별히 졸지 말고 말씀 귀 열고. 왜냐면 우리 성경사님은 이렇게 그냥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 계속 현장을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이 살아 움직이신 역사를 보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 있고 여러분에게 도전의 말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반응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격려와 또 환영의 박수, 또 축복의 박수 함께 우리 힘차게 좀 쳐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박수합시다. 네.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와서 네, 뵀던 분들 얼굴도 좀 기억나는 것 같은데 이곳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좌우 앞대에 있는 우리 귀한 형제자매들 그렇게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님 자매님을 기뻐하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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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네, 마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네. 우리 오늘의 교회는 우리말 성경, 그렇죠? 네, 우리말 성경.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예수께서 마귀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내게서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를 섬겼습니다. 아멘. 네, 저는 선교사입니다. 네, 여러분도 다 선교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재밌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선교를 하면은 엄청난 큰 기쁨과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우리 선교사들도 다시 태어난도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 별로 바라지도 않지만 다시 태어나도 선교사 한다. 네, 이런 말을 합니다. 네, 제 동생이 의사인데 다시 태어나면 의사 하겠냐고 물어보니까 그런 저주를 하지 말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선교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을 말하자면 이제 뭐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제일 큰 기쁨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는 겁니다. 네, 이건 정말 큰 기쁨이에요. 네, 아마 이곳에서도 여러분이 매일매일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계시겠지만 선교지 현장에 가면요 정말 그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 주변에 선교지 가면은 주변에 전부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위기. 네, 우리 뉴질랜드 같으면 뭐 기독교 분위기잖아요. 근데 거기는 좀 이슬람, 뭐 힌두교, 불교 전부 이제 하나님 아닌 다른 걸로 가득 차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믿고 고백하는 것이 그들과 얼마나 다른지가 그냥 눈에 띄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아 우리 하나님이 진짜구나 우리 하나님이 진짜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뭐 많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전하는 게 다른 종교 너무나 이상하게도요 다른 종교는 종류 많잖아요 이슬람, 불교, 힌두교 뭐 다른 건데 얘들은 다 똑같아요 우리만 달라요 희한하죠? 네. 죄를 없애는 방법 모든 종교가 다 똑같아요 지혜 지은 것보다 착한 일을 더 많이 하면 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만 달라요 아무리 착해도 소용없어 예수님을 믿어야 돼 모르셨구나 예수님을 믿어야 돼 아, 이게 얼마나 대화가 안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불교하고 이슬람은 다른 것 같은데 얘기를 하다 보면 맞춰지는 부분이 있고 이슬람, 힌두교 뭐 엄청 다른 것 같은데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맞춰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얘기를 하면 할수록 멀어져 가. 점점 멀어져 갑니다. 근본적으로 같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평화잖아요. 평화. 그래서 여러분이 신문을 국제면 같은 데 잘 보면 세계 리더들이 가장 애써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평화예요. 우리 교황도 이제 뭐 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방문하면서 뭐 팔레스타인 가서 뭐라고 얘기하고 또 이스라엘 가서 뭐라고 다 뭡니까? 평화예요. 평화. 그래서 지금은 모든 가치를 상대화시켜서 절대 가치란 건 있을 수가 없다. 우리가 다 서로를 인정하면서 하나가 되자. 그런 이슈가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래서 종교를 통합하자는 얘기가 되게 많아요. 종교를 통합시키자. 근데 이게 다른 종교들은 가능해요. 왜냐하면 깊이 들어가 보면 얘기가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슬람도 점점 뭐라고 할까요? 이슬람 신학도 점점 발전하고 있어.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이슬람만 최고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슬람만 최고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슬람 안에 문제가 이제 많죠.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슬람이 최고니까 나머지 다 없애버려.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폭탄 테러 막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폭탄 테러를 하다 보니까 이게 큰 문제예요. 이슬람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못 받고 리더십을 발휘 못하니까 이제 이슬람 학자들이 고민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맞춰갖고 이제 새로운 신학들, 이슬람한 신학들을 발견하는데 그게 이런 거죠. 요즘에 터키 같은 나라 이런 데는 이제 거의 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그래 예수님 믿어야지 이래요. 그러면서 이슬람도 구원이 있고 기독교도 구원이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도하면서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뭐 이런 질문을 하면 일단 모든 사람은 다 지옥에 가. 일단 모든 사람 다 지옥 가서 자기가 지은 만큼 벌을 다 받아. 벌 다 받으면 다 천국 가.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제가 막 이제 이슬람 우리 대학생들하고 얘기하다가 이스라엘 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야 요즘에는 터키 이슬람이 이렇게 변질됐다. 얘들이 이렇게 말한다. 그랬더니 오 그래요? 요즘 랍비들이 그렇게 가르치는데? 이런 거예요. 유대인 랍비들이 다 이렇게 가르쳐. 젊은 랍비들은 다.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간다. 그래서 벌 받고 다 천국 간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하고 이슬람이 같이 합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유대교하고 이슬람이 자기들끼리 합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거는 뭐 힌두교 불교는 금방 합쳐지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여러분 예루살렘 보면 그 안에 황금 돔 모스크라고 있잖아요. 그 자리가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가 있던 자리예요. 유대인들이 원하는 건 저걸 무너뜨리고 저기다가 옛날 솔로몬 성전과 같은 영광스러운 성전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슬람이 반대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손을 못 댔는데 이게 합쳐지죠? 이슬람과 유대교가 합쳐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같은 성전을 짓죠. 그럼 유대인 성전도 되고 이슬람 성전도 되고. 그걸 하는 사람이 나올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세계를 통치하는 사람이 되겠죠. 이게 이제 다니엘이 말한 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제 이렇게 되는 얘기인데 이제 이런 작업들을 쭉 해나가는데 이 기독교만은 합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 고난을 받게 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특별히 여러분들은 제가 보니까 제일 앞줄에 설 것 같아. 고난받는 목사님을 잘못 만났어요. 목사님을 제대로 만나가지고 여러분 제일 앞에서 아까 여러분 찬양 뭐 했어요? 예수 이름 높이세. 그렇죠?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감옥에 가게 되리라. 제가 중국교회 리더를 만났는데 우리 중국교회 리더가 저희 인터콥 센터에 글로벌 얼라이언스 우리 복음 천국 복음 땅 끝까지 지상 명령 완수를 위해서 세계 교회가 영적으로 동맹하자 컨퍼런스를 하거든요. 근데 중국 교회 리더가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매님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동네 아줌마처럼 생겼어요. 근데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저희는 너무 작은 사역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래 경찰들을 피해서 해야 되는데 경찰들이 제일 바쁜 날이 언제냐? 우리 같으면 추석날 뭐 이런 날 제일 바쁘니까 그날 전도하자. 쫙 준비했다가 경찰들이 뭐 추석 때 사람들이 이동하고 막 엄청 바쁘니까 그 사이에 하루 동안 징치고 깽가리치고 온 동네를 휘저어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3천 명 세례를 줬대요. 그러면서 아주 작은 사역을 했습니다. 뭐 그래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3천 명 세례 준 걸 어떻게 숨기겠어요? 네. 거기 보면 중국교회 그 찬송시라고 PPT 있는데 한번 찾아주세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이분들이 잡힌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기본으로 7년 감옥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 감옥에서 뭐 했냐고 물어보니까 감옥에서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독방에 갇혀가지고 말씀 보고 이제 찬양하는 건데 성경책도 안 주고 그러니까 이제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저희들이 그때 한 1,000명 목사님들이랑 뭐 이렇게 청년들 1,000명 모였어요. 한 분이 질문했어요. 불렀던 찬송 한번 불러주세요. 그때 이분이 이제 제가 노래를 못하는데 뭐 이러면서 불렀어요. 근데 이제 막 칭청칭창창이야 막 불렀어요. 근데 되게 신나게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막 같이 박수를 쳤죠. 근데 저도 한 두 번 치다가 생각해보니까 혹시 박수 치면 안 되는 노래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중국말로 부르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또 찬송 가사 내용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르쳐줬어. 아마 나는 언젠가 감옥에 가게 되겠지. 아마 나는 언젠가 주를 위해 죽게 되겠지. 형제 자매들이여 슬퍼하지 마오. 우리에게 얼마나 원통함이 많은지 말하지 마오. 예수님도 이와 같지 않으셨는가? 죽는 게 뭐 그리 대단한가? 나 한 명 죽고 나면 뒷사람이 일어날 것이요. 천국의 복음은 멈추지 않을 것이요. 이 노래를 그렇게 감옥에 가게 되겠지. 죽게 되겠지. 뭐 이렇게 신나게 불렀어요. 그래서 저희가 중국 교회 그래서 제 카톡 보면은 저게 제 대문 메시지로 돼 있어요.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다 가게 될 겁니다. 하여간 주님을 보든지 감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 알고 계세요? 그날이 오면 놀라지 말고 일단 알고는 있어야지. 그래 안 놀라지? 이럴 줄 몰랐어요. 그러지 말고 아 그날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다른 종교는요 다 뭘 전하냐. 다른 종교는 다 그 종교의 교리를 전해요. 우리만 달라요. 우리는 뭘 전하냐. 우리는 기독교가 어떤 교리인가를 전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예수 이름 높이세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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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믿어라. 예수님이 죽었다. 예수님이 살아났다. 예수님이 성령을 보냈다. 예수님이 다시 온다. 예수님 사랑한다. 예수 예수 예수를 믿어라. 이슬람은 절대 무함맛을 전하지 않아요. 무함맛이 한 말을 전하지. 불교 부처 전해요? 부처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의 교리를 전하지. 힌두교 마찬가지.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세요. 그런다.
예수. 그래서 어떻게 된지 아세요? 무슬림들은 무함마드를 사랑하지 않아요. 알라도 사랑하지 않아요. 불교 믿는 사람 부처 사랑하지 않아요? 물어보세요. 한번 가서 부처를 사랑하냐고. 당황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예수를 사랑해. 그리고 진짜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 만난 사람.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죠?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사랑하던가 팔아먹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저는 팔아먹지 않을 건데 그러면 깊이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도 않는데 못 맞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팔아먹을 생각 없어요. 그럼 깊이 사랑하시는 분이요. 그러지도 않은데요. 못 만난 거예요. 만나면 가부간의 결정을 해야 돼요. 죽도록 사랑하던가 팔아먹던가. 팔아먹으려면요 보통 힘들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못 팔아먹어요. 팔아먹으면 보통 힘들잖아요. 어느 정도 돼야 팔아먹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팔아갖고 은 30을 받아가지고 짤랑짤랑 소리가 나. 그 상태로 성만찬자리 왔어. 예수님 아시잖아요. 갑자기 예수님이 너무 마음 아프니까 일어나가지고 발을 씻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목사님 그 말씀하셨는데 발을 씻겨. 발을 씻겨.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누가 할까? 우리 참 이름 뭐죠? 이혼자매. 이혼자매. 별말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은혜 받았다. 성만찬 때문에 은혜 받았나 보다. 이혼자매가 이한성 목사님 팔아먹기로 결심했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저 목사 팔아먹어버리지. 그래가지고 팔아먹으려고 갔어. 가가지고 팔아먹고 돈 받았어요. 돈 받았어. 근데 이제 반만 받았어. 반은 이제 줘야 돼. 반은 나중에 줘야 돼. 완전 팔아먹으면 그때 받는 거야. 반은 받았어. 그런데 목사님이 와가지고 제가 여러분 오늘 말씀 전하지 않고 그동안 제가 너무 사랑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의 발을 씻기겠습니다. 발을 막 씻겨. 발을 막 씻기면서 눈물 뚝뚝 발에 떨어져. 어떻게 할래요? 뭐 잘못했어요. 바로 나오겠지. 뭐 팔아먹는 거예요. 그걸 견뎌야 돼. 가룟유다 그걸 견뎠어요. 닦으세요. 옆에서 베드로가 난리가 났어. 내 발은 못 지킵니다. 내 발은 못 지킵니다. 예수님, 네가 아니다 오늘. 얘다 얘. 왜 난리야? 제자들이 다 굴로. 좀 우리도 아직도 그 사람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 말씀 보면서 내가 너를 지키지 않으면 너와 상관이 없다. 그래요? 다 시켜주세요. 발만 하면 된다. 완전히. 예수님 너무 민망하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 중에 날 팔자가 있느니라. 제자들이 전부 다 자기인 줄 알아. 왜? 내가 너무 연약하니까. 중국 교회 얘기 들었는데 만약 여러분이 막 감옥 간다, 막 진짜 막 고문당한다, 막 죽는다 그러면 예수님 지킬 자신 있어요? 없죠? 이 정상이라 이게. 난 제일 먼저 팔아먹을지 몰라. 그 전에 죽어버려야지.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다 무슨 생각했냐면 내가 팔아먹을 거야 틀림없이. 왜? 너무 연약하니까. 그 중에 제일 자기가 진짜 팔아먹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베드로죠. 왜? 베드로는 예수님 공식 인정 사탄이라. 그죠? 사탄아! 막 이렇게 나. 베드로가 그때부터 이걸 만회해야 돼. 만회해야 돼. 그래서 항상 예수님 부르면 저요! 저요! 사람들이 예수님 오병이어 끝나고요. 와가지고 어땠어요? 예수님 왕으로 삼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이 떡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사람들이 미쳤나 봐. 다 가버렸어.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한테 그랬거든요. 12명 남으니까 제자한테 너희들도 갈래? 이럴 때가 기회야. 베드로가
절대 안 갑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인데 어디 가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지. 근데 니들 중에 하나는 마귀야. 해필 베드로가 말한 다음에 해필 베드로 니들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그리고 또 다 쏟아부지. 그럴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는 사탄인데 이번 마귀네. 베드로는 아 이걸 만회해야 돼. 만회. 그렇죠. 그리고 엄청 나선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성만찬 우리는 오늘 했는데 그때는요 어떻게 앉아요? 이렇게 방에 쇼파가 없죠? 이렇게 방석으로 쫙 깔고 여러분 이제 이슬람권 가면 아직도 그렇게 앉는데 D자로 이렇게 앉아요. 그래서 벽에 딱 기대고 이렇게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D자 중에서 가운데가 상석이야. 여기가 예수님 여기 딱 앉아요. 오른쪽에 누가 앉았을까요? 요한이죠. 요한은 예수님께 기댔다고 돼 있어요. 저기서 어떻게 기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바로 옆에서 이렇게 기댄 거예요. 왼쪽에 누가 앉았을까요? 왼쪽에. 베드로는 아니에요. 베드로 왜 앉냐면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요한한테 눈짓을 했어. 누군지 물어봐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눈짓하진 않잖아. 네? 그렇죠? 이쪽에 앉았으면 말로 했겠지. 물어봐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멀리서 이렇게 눈짓이 될 만큼.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옆에 못 앉았어요. 멀리서 눈짓을 한 거예요. 누가 앉았을까요? 누가 앉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죠. 예수님 왼쪽에 가룟 유다가 앉았어요. 가룟 유다만 가룟 사람이거든요. 갈릴리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디 교회 행사를 한다 아니면 어디 단기선교를 간다 재정을 누구한테 맡길 것 같아요? 일단 베드로한테는 안 맡기죠. 왜냐면 베드로는 하루에 다 써버리거든요. 요한과 야고보한테도 안 맡기죠. 왜? 엄마 갖다 주거든요. 엄마가 갖다 주는 거죠. 그리고 전부 갈릴리 사람들이라 자기들끼리 그 알력이 있어요. 자기들이 동업했던 사람들이에요. 같이. 그런데도 서로 못 믿어. 그래서 가룟 유다한테 맡긴 건데 그만큼 가룟 유다는 뭐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 예수님이 나중에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내가 떡을 한 조각 찍어서 주는 자가 큰이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떡을 찍어가지고 가룟유다한테 줬어. 근데 보세요. 찍어서 자기 가룟유다가 있으면 이렇게 갖다 줬으면 제자들이 알아요 몰라요? 다 알죠. 근데 제자들이 가룟유다가 예수님 판 걸 언제 알았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알았어. 다 그랬어. 너였냐? 그러니까 한 번도 가룟유다라고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맨날 자기 연약함 드러내고 징징대고 나는 예수님 못 믿을 것 같아 뭐 말씀대로 안 하고 맨날 사고치는 사람 있잖아요. 가룟 유다 못 되는 거예요. 이 사람 가룟 유다 못 되고 다 드러나잖아. 막 얼굴 표정에서 자기 힘든 거 다 드러나고 막 사람들 다 걱정하고 이런 사람은 안전한 사람들이 안전한 사람들 안전한 사람들. 오 그런데 완벽한 사람 이 사람 무서운 사람이지. 다 믿었어. 근데 그가 누구예요? 파는 자라. 파는 자. 파는 자. 그래서 가룟 유다가 나가는데 사람들이 쟤 왜 나간대? 아 예수님 뭔 일 시켰나 보지. 근데 누가 판대? 막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이 정도 돼야 예수님 팔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원의자매 할 수 있겠어요? 희원자매 희원자매 할 수 없지? 발 이미 발 시킬 때 못 견디고 그걸 견뎌가지고 누가 날 팔자가 있느냐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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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들이 다 예수님께 접니까 접니까 접니까. 가룟 유다는 맨 마지막에 왜 다 했는데 안 하면 그러니까 저는 아니지요 무슨 자기는 접니다 그래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찍어주면 목사님 찍어가지고 자 이거 먹고 날 팔아라 먹어자. 어떻게 먹으죠? 가룟 유다 먹었다니까. 예수님이 딱 주니까 먹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무 마음 아파가지고 너는 태어나지 않는 게 나을 뻔했어. 가룟 유다 아무 말이 없어. 그냥 갔어요. 뭐 눈으로 그랬는지 모르지. 저도 알아요. 그러고 갔는지 몰라. 보통이 아니에요.
그런 존재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예수님을 시험해. 악함은 보통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먹을 수 없다. 할렐루야. 그것도 타고난 게 있어야 돼. 보통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남은 건 뭐예요?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만 남은 거지. 아멘. 그래서 나중에 뭐 여러분을 감옥에다 집어넣고 뭐 별 짓자라면 이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인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이러지 마. 예수님 부인하라고. 그럴 수는 없다니까. 끝까지 하다가 이제 순교 영광으로 주님께 가는 거예요. 아멘. 두고 보세요. 제 말이 맞아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왜 그렇게 깊이 사랑할 수밖에 없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해 오신 거를 만나는 순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만나면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진짜 일단 너무 미안하고 너무 죄송하고 너무 고맙고 너무 어떻게 이걸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대단한 분이에요, 예수님. 이 악함을 사랑으로 이긴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전한다. 예수를. 아멘. 기독교 교리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전도 어려워. 뭐 이슬람권 가서 어떻게 전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 나는요 예수님 너무 좋아해요. 뭐 지금 자기 애인 얘기하듯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 저를 얼마나 사랑한지 아세요? 이렇게. 그럼 무슬림들 너무 충격받지. 왜? 자기는 이런 식으로 종교를 믿어본 적이 없어. 종교는 이런 게 아니거든. 이 사람 다른 거예요. 진짜 살아있는 사람, 진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얘기하듯이 하니까. 그리고 그런 믿음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이슬람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치고 난리를 치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우리는 그분을. 여러분도 다 주님을 사랑하시잖아요. 아, 성기자님 전 별로 주님 안 사랑해요. 오늘 교회 올 때도 올까 말까 올까 말까 그러다 왔어요. 사랑하는 분이죠. 그러니까 온 거지. 난 정신 차려보니까 교회였어요. 이거보다는 훨씬 낫잖아. 어렵게 뚫고 왔으니까. 저는 와서 계속 졸아요. 대단한 분이죠. 계속 조는데도 매주 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봐라 편한 집 놔두고 여기 와서 잔다 그러지 않겠어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면 그러겠냐 그렇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승리자로 기름 부어주실 겁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도 이제 사랑에 관심 많아요. 결혼 대부분 안 했죠? 다 하고 싶죠? 그러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랑이 막 사랑을 하는데 다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랬는데 이왕 사랑하고 결혼할 거면 어떤 사랑을 해야 돼? 그렇지. 우리 자매 이름이 뭐예요? 예? 네? 효순 자매.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조금 피곤한 것 같은데 답은 정확하게는. 초반에 좀 피곤했는데. 뜨거운 사랑, 뜨거운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뜨거운 사랑 하고 싶죠? 아닌가? 뜨거운 사랑을 어떻게 하지? 뜨거운 사랑. 그냥 뭐 맛있는 거 같이 먹고 재미있는데 같이 다닌다고 뜨거워지지 않아요, 절대. 뜨거운 사랑을 하려면 사랑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몰라. 하여간 사랑의 원수가 있어야 돼. 사랑의 원수. 그러면요 엄청 뜨거워져요. 그러니까 이제 지혜가 없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지혜가 없는 부모님들은 아우 뭐 이런 애를 사위로 어떻게 맞아? 반대하죠. 막 뜨거워져. 막 뜨거워져.
이런 며느리를 어떻게 맞아? 반대하잖아요. 엄청 뜨거워져 그래. 근데요,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엄청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 왜 그렇죠? 원수가 있잖아요. 원수가 있어요. 이 원수가 보통 원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사랑도 보통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이 있고 그 다음 뭐예요? 사탄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려고 딱 시작하시기 전에 어디부터 가셨어요? 광야로 가가지고 누굴 만나? 사탄 만나. 그리고 걔부터 박살 내놓고 그 다음 사역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사탄이라는 존재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은 인생도 해석이 안 되고 세상도 해석이 안 되고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생각도 안 나요. 사람들이 하나님만 생각해. 하나님만. 그럼 하나님 나 사랑하잖아요. 나도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잖아요. 근데 왜 이 모양이야? 왜 이리 이러냐고. 그러니까 막 그거 가지고 아 하나님 저 사랑해요. 교회 오면은 아 하나님 사랑하시죠. 감사해요. 저도 하나님 사랑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엉망진창이네. 그럼 이제 나중에 무슨 생각 들어요? 속았어, 속았어. 사실 나 사랑하는 게 아니었어. 나 미워해. 쟤만 사랑해. 복잡해지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죠? 나 사랑하죠? 하나님 전능하죠? 근데 왜 유명해요? 원수가 있다니까. 원수. 그 원수가 있어요. 원수는 뱀과 같아. 뱀처럼 쓱 들어와가지고 하나님하고 내 사이에 쓱 들어와가지고 엉망진창 만들어놓고 쓱 사라져. 하나님 사랑해요. 나 사랑해요. 엉망진창. 그래도 뱀은 없어졌어. 그럼 엉망진창. 하나님 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비난과 모든 이 저주는 다 원수한테 쏟아부어야 되는데 벌써 각오 없어. 그래가지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지. 사람 둘 중에 하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죽도록 원망하든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죽도록 원망하든가. 하나님 원망하든가 자기를 정죄하든가 둘 중에 하나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사실 나 사랑하지 않죠 이러든가 다 거짓말이야 이러든가 내가 나쁜 놈이야 내가 나쁜 놈이야 죽도록 아니면 두 개를 동시에 하든가 만나지 말았어야 했어요 뭐 이러든 아니요 모든 비난은 누가 받아야 돼? 원수요 원수 그는 하나님의 원수이자 우리의 원수라. 그래서 그 원수가 등장해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사랑을 깼을 때 하나님 바로 선포하세요. 여자, 이 네가 첫 번째 유혹했던 이 여자가 네 원수다. 딴 생각하지 마. 원수니까. 절대 둘이는 하나가 못 돼. 원수라고. 그리고 바로 이 여자의 후손이 네 뻘이를 깨버릴 거야. 예수님 딱 나타나서 깨러 왔다. 인사부터 하고 내가 널 깨러 왔다고 3년 후에 보자 3년간 사역 십자가에서 깨버리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했어요 이 원수가 있으니까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무시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방해해 살아남지 못해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랑을 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면은 아, 나는 반드시 잘 되겠네 이 생각이 들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 난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여러분 포기 안 합니다 포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네? 어떤 희생을 치렀는데 얼만큼 마음이 찢어지고 얼만큼 고통스럽고 얼만큼 참았는데 그 사랑, 여러분의 연약함, 여러분이 잘못한 게 그 사랑보다 클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거 보고 포기해버려요? 그럴 건 벌써 포기했어요. 하나님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 안 해요. 여러분 인생에 개입해가지고 난리를 치실 거예요. 그러잖아, 보통 뭐. 결혼 허락 안 한다. 그러면 갑자기 남자가 그 집에 와서 난리 쳐버려. 아버님 결혼 시켜주세요. 하나님은 그거 100배로 해. 여러분 인생에 막 난리 쳐. 기억하세요.
사람들이 그 있어요. 내가 문 밖에서도 문을 두드리노니 있잖아요. 저는 그거 성화 너무 싫어요. 그거 너무 잘못 그린 것 같아요. 문 밖에서도 예수님 문을 두드리는데 일단 등을 이렇게 두시고 그렇잖아요. 근데 일단 얼굴에 표정이 없어 예수님. 표정이 없잖아요. 그리고 똑똑이래 똑똑. 열어다오 뭐 마귀 할멈인가 열어다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를 지신 분이에요. 십자가를 지신 분이 그 고통을 참아서 여러분과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문을 두들 때 그렇게 두들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두들리겠어요? 저 문이 뽀개지든지 내 손이 뽀개지든지 오늘 둘 중에 하나 뽀개지는 거야. 그때까지 하는 거야.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님 문 열어! 열라고! 다 알아 딴 남자랑 있는 거! 뭐 엄청... 다 알아. 너 죄랑 거기 같이 있는 거. 너 거기서 두려움과 염려랑 같이 있는 거 다 한다니까. 문 당장 열어. 그러는 거지. 아멘. 절대 포기 안 해. 그래서 아가서. 아가서가 사랑에 대한 얘기잖아요. 좀 우리가 읽기에 좀 민망한 것도 있는데. 어쨌든 마지막 결론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이렇게 돼 있어. 와, 어떤 형제가 와가지고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아, 우리 자매들 어떡해. 유치해 안 돼? 이런 거? 효선 자매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꼭 그렇게 얘기하세요. 될 것 같아요. 어, 유치해. 유치해. 이거 될 것 같은데?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지옥처럼 잔인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의 같은 말이 지옥이라. 아니, 사랑의 같은 말이 질투, 질투. 질투. 질투 어때요? 지옥과 같이 잔인하다. 그러니까 지옥도 사랑인 거지. 상처받은 사랑.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 진짜 무서울 겁니다. 천국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름다운 만큼 지옥은 무서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만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을 느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믿음이 없을래 없을 수가 없어. 와, 하나님 반드시 나 지켜주시겠구나.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면 성교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는 십자가 이번에 고난 주일 때 십자가를 이렇게 딱 묵상하는데 갑자기 막 성경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데 딴 게 생각나더라고요. 삼국시대 백제의 마지막 장군 누구예요? 모르는 사람 많아 요즘에. 누구? 개백. 개백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김유신은 알아요? 김유신하고 개백하고 싸웠잖아요. 근데 이제 백제가 망하는데 신라도 쳐들어오고 당나라도 쳐들어오고 백제가 무너져가는 거예요. 그러니 뭐 의자왕이 개백을 보내서 싸우고 와. 개백이 알잖아요. 마지막 싸움이다.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가서 무슨 일부터 해? 집에 가서 무슨 일부터 해? 자기 애들 다 죽였어요. 그리고 누구 죽여? 부인도 죽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칼로 애들 죽이고 부인 죽이면 피가 얼굴에 다 튀죠. 그 피 묻은 그대로 전쟁터에 딱 갔어. 가가지고 우리는 싸우러 간다. 군기 딱 잡히죠. 왜? 병사들이 아 이거 우리 백제 위에 싸우는데 그냥 다 죽는 거 아니야? 뭐 싸울 필요 있는 거야? 그냥 항복하는 게 낫지 않아? 다 이러고 있는데 장군이 딱 왔는데 얼굴이 피범벅이야. 어, 왜 저래? 애들 다 죽이고 왔대. 부인도. 무슨 말이지? 죽을 때까지 싸운다. 돌아갈 데는 없다. 이런 거잖아요. 군기 쫙 들죠. 여러분 세월호 사건 터졌잖아요. 애들이 죽으면요 부모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가 그 TV에서 보고 진짜 눈물이 안 나는 사람이 없어요. 눈물이 안 나는 사람이 없어. 애가 사고로 죽으니까 그 부모의 고통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어. 그 부모들이 제 안 봐도 알아요. 애들한테 분명히 잘해주는 좋은 부모는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처럼. 근데 그래도 죽으면요 이건 아니야 이건. 그런데 그 자식을 일부러 죽이는 사람은 또 뭐겠어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일 계획을 창세전에 세웠어.
우리끼리니까 하는 말인데 여러분, 하나님 제정신이 아니세요. 이분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아들을 죽일 생각을 창세전에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계획을 차근차근 해가지고 마지막엔 아들을 눈과 눈을 마주치고 네가 죽어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에 돌아가시는데 예수님을 막상 죽일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절대 유월절에 죽이지 말자 그랬어요. 예수님이 재판장에 오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얘를 어떻게 안 죽일 수가 있지? 그래가지고 이제 얘를 살리려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 제가 무슨 왕이 계세요? 이래야 되는데 네가 말하였도다. 이러면 이제 대역죄야 이건. 그냥 죽여야 되는 거야. 죽으려고 용을 쓰네.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죽인 것도 있지만 결정한 거야. 하나님하고 그의 아들이 죽음을 받아들이신 거야. 일부러. 보통뿐이 아니라. 계백장군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 계백장군 딱 가니까 어때요? 군대 딱 군기 들죠? 가자. 전략도 없어. 그냥 무조건 싸우는 거지. 가자. 참모 하나가 손을 딱 들어가지고 장군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번 전쟁은 아닙니다. 항복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계획장군이 그 참모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죽이죠. 뭐라고? 쓱. 그죠? 뭐 아들 딸 죽였는데 뭐 부인 죽였는데 이거 뭐 죽이겠어요? 쓱. 그죠? 예수님 아무리 봐도 저 이란이나 이라크는 좀 어려운 땅인 것 같습니다. 복음 전하기. 그럼 어떻게 된다고? 어떻게 돼? 우리는 이렇게 담대. 이렇게 담대해가지고 막 하나님 저는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쓱. 하나님 이건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요. 쓱. 여러분 꼭 그런 이라크나 이런 데 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다니는 우리 캠퍼스에 부흥이 오겠어? 쓱. 하나님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그런데 얘를 그냥 칠라 그러는데 나머지 군대가 전부 다 장군님 죽이지 마세요. 우리도 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우리가 왜 망하는 나라를 위해서 죽어야 됩니까? 다 안 가겠대. 다. 그러면 우리 계백 장군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다 안 가? 그래. 나는 가. 혼자 말 타고 가. 이거 안 갈까? 이거? 안 갈 것 같아요 여러분? 100만 명 무슨 상관이야? 어차피 죽을 건데. 무슨 만 명이든 천 명이든 100만 명이든 무슨 상관이야? 나 싸우다 죽을 건데 뭐. 그냥 가는 거지. 그래서 아주 희한한 일이 있어요. 이란하고 아프가니스탄에 지난 10년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은 거예요. 수백만 명이야. 이런 얘기를 교회 가서 하면은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 이란에? 아프간에? 왜? 사람들이 다 알아. 거기 선교사 별로 없지 않아? 왜? 자기가 보내본 적이 없으니까. 갔던 사람 얘기를 못 들어봤으니까. 기도도 안 했으니까. 왜? 포기했으니까. 근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 많이 믿었대? 선교사가 얘기했죠. 거기서는요 사람들이 꿈에 예수님을 만나요. 꿈에 예수님 만나. 그래 다 믿어요. 그럼 사람들이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그럴 때가 아니에요. 그럴 때가 아닌 거라. 원래는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아무도 안 가니까 어떻게? 아무도 안 가? 나는 가. 가신 거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없는가? 이란에서 바쁘셔가지고. 바보 응답이 없어. 하나님 왜 저를 돌봐주지 않나요? 아프간에 바보 저기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난 천국 가서 복잡해지겠다. 그죠? 막 천국 가서 사람들 다 기쁘다 구원받았다. 그런데 하나님 민족을 이름 불러. 자 이란에서 구원받은 사람 와 할 때 우리 전부 조용해야 돼. 어디 숨어야 돼 막. 보통 복잡한 얘기. 그런데 계백 장군이 혼자 말을 타고 가요. 퍽퍽퍽 말 타고 가는데 완전 쫄병 하나가 딱 보고 뭐야 장군이 혼자 가는 거야? 어떻게 혼자 보내냐? 장군님! 하고 튀어나와. 근데 얘는 막 이제 금방 입대해가지고 막 칼도 어떻게 활 어떻게 막 목에 메고 막 창은 못 들어가고 지 끌고 막 장군님! 왜? 같이 갈래요 저는? 그럼 계백이 뭐라고 했어요? 활 쏠 줄 알아? 사람 죽여봤어? 어디서 같이 간다 그래? 이러겠어요? 넌 별 5개. 왜? 없잖아 아무도.
잘 됐다. 나 참목 없었는데도 별 다섯 개나. 여러분 사역은요, 제 말 잘 들으세요. 사역은요, 사역할 역량이 없을 때 하는 거예요. 전도는요, 전도할 역량이 없을 때 하는 거라. 아멘. 자기를 던지는 거예요. 자기를 던져. 제가 올 때마다 우리 이한성 목사님 보면 막 존경심이 생겨요. 보니까 이분이 자기를 던져. 확 던지더네. 오늘도 식사하셨어요? 제가 사실은 금식을 해가지고 금식했대 지난주. 오죽하면 금식하시겠어요? 그 말은 여러분이 죽도록 얘기를 안 듣는다는 얘긴데 내 말이 맞나 봐. 그 보세요.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이 진짜인 거예요. 예? 막 공부도 많이 했어요. 지식도 많이 있어요. 뭐 어떤 사역적 전략도 많이 알고 있어요. 자기 친구들도 많아요. 막 주변에 사람들도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많아요. 돈도 많아요. 해가지고 사역합시다. 사람 뭐. 아니에요. 없을 때 하는 거예요. 없을 때. 없을 때 할 줄 모를 때. 그러니까 어떻게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 인간들은 좀 살려야겠고 나는 모르겠고 쨔! 그래도 안 되니까 굶어! 막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의 모든 교회 역사는 청년들이 끌어왔어요. 아무것도 못해. 하나만 있어. 예수님 사랑해요. 끝. 그리고 현장에 자기를 던져.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새로운 일. 그러니까 뭐 저는요 막 여기 이렇게 많이 앉았잖아요. 청년은 이렇게 한 줄만 앉아도 막 몇 줄이야 이게. 그러니까 막 뉴질랜드 핵폭탄이지 이게. 여기서 뿡 하면은 막 지구가 흔들리면서 업사이드 다운 갑자기. 뉴질랜드가 북쪽으로 가고 막.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막. 이상한 사람 취급하네요. 이게 느껴진다니까. 아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지옥같이 잔인하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영화롭게 할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사랑하세요. 거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는 복음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세월호가 딱 그렇게 되니까 우리 대한민국 요즘 어떤지 아세요? 진짜 저는요 깜짝 놀랐어. 이게 말레이시아 항공이 쫙 날아가다 사라졌잖아요. 그죠 여러분? 원래 사람 어디 있는지 다 찾아요. 요즘에는 핸드폰 갖고 있으니까 이거 꺼놔도 돼요. 꺼놔도 금방 찾아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중국을 갔는데 중국 집회할 때 되게 웃겨요. 이렇게 공장 같은 데서요. 지하교회니까 몰래 해야 된다고 공장 같은 데 사고 뭐 한번 들어가면 못 나와 또 3일 동안. 근데 이런 창문을 다 막아놨어. 다 공기가 안 통해요 3일 동안. 왜 사람들이 모르게 해야 된다고. 그런데 찬양은 또 엄청 크게. 뭐야 이것도. 이것 때문에 걸리겠네. 찬양하고 찬양할 때는 우리 찬양팀이 있어요. 찬양팀인데 뭐 악기도 없는데 찬양팀 자매 뭐 찬양하면 앞에 있는 자매들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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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또 막 찬양하고 막 어이 어이 막 이런 찬양. 우리는 아주 세련된데 거의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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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래. 그렇게 막 찬양하더라고요. 소리 엄청 크게. 뭐로 막았나 이걸. 근데 들어갈 때 거기 있는 리더가 그래요. 핸드폰 끄셨어요? 다른 거 안 물어봐. 핸드폰 끄셨어요? 끄는데요? 소용없어. 배터리 빼고 앞 안에 심카드 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렇게 사람들 모여 있는데 갑자기 항상 봐 중국 정부가 이렇게 봐갖고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모여 있어 신호가 오니까 여기 공장에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여기 때는 다 불어온다 이거 그러니까 다 빼야 되고 아예 안 갖고 오든지 이게 금방 찬단 말이야 사람들. 근데 그 큰 비행기를 못 찾아 아직까지 어디로 갔나 막 해군 최첨단 기술을 못 찾아 도대체 뭐야 이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자기 가족이 사라졌어. 지금은 당장 문 열고 들어올 것 같지. 엄마 이러면서 여보 이러면서 들어올 것 같잖아요. 유가족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항공기 사라진 유가족들. 그러죠. 세상이 정신이 없는데 갑자기 우리나라 세월호 배가 이렇게 금방 뒤집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막 한 시간, 두 시간 동안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네? 한 시간, 두 시간 동안 넘어가는데 보고 있어야 돼. 보고 있어야 돼. 저 배 우리 아들 탔어. 한 시간, 두 시간 넘어가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보고 있어야 돼. 어떻게 있어 사람 마음. 미쳐버리는 거지. 근데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산사태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2,500명, 3,000명이 흙더미 속에 들어갔어. 산사태 나도 그 안에 이제 공간들이 있으니까 파보면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한 일주일 안에까지도 있을 수도 있어요. 막 물 뿌리고 막 이렇게 하면 옛날 우리 삼풍백화점도 그랬잖아. 그런데 이 총리가 딱 오더니 아유 우리는 삽도 없고 포크레인도 없는데 무덤하죠. 그래서 무덤. 아프가니스탄 3,000명 무덤. 그리고 뭐 방글라데시 배 뒤집어져서 또 300명 사라져. 그 다음에 이제 터키에서 뭐예요? 탄광 무너졌잖아요. 그것도 한 400명. 그랬더니 북한에서 또 빌딩 무너져 한 100명. 북한이 100명이라고 했으니까 100명 훨씬 더 되겠죠. 200명, 300명이 될지도 몰라. 누가 세상에서 이렇게 툭툭툭 이렇게 일을 일으키는 모양으로. 근데 터키 대통령이 뭐라고 앉아세요? 사람들이 막 야유했어. 와 정부가 뭐 한 겁니까? 막 우리나라 어땠어요? 총리가 오니까 물병을 던져 총리를 맞췄어. 알아요? 근데 터키 총리도 가니까 막 터키 국민들 또 아 이게 뭐냐고. 그래. 터키 총리가 뭐라고 앉았어요? 총리한테 야유하면 맞는다. 그래서 신문에서 못 봤어요? 마이크다 대고 사람들 야유하는 가족 유가족들한테 총리한테 야유하면 맞는다. 그래서 그럼 총리 그 총리가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 뭐라고 앉으세요? 한 사람이 손 딱 들고 총리님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슬픈 마음을 알아주세요. 대한민국하고는 정반대죠? 네. 이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게 이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슬람은 위계 질서. 성경 공부할 때 질문도 못해. 목사님한테 질문해? 죽음이야 얘는. 우리는 일부러 어려운 거 질문해가지고 쌤통이다 막 그러잖아. 그런데 그랬다간 죽음이. 그래가지고 이게 위계질서. 알라한테 절대 복종. 이게 쭉쭉쭉쭉 내려와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원수 총리한테 대들어요. 맞는다가 아니라 죽는다인데 이제 상당히 부드럽게 표현한 거죠. 맞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도 이제 해놓고도 놀래갖고 우리의 마음이에요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총리가 뭐라 했냐면 아니 탄광이 원래 무너지는 거야 그게. 이렇게 얘기해서 지구 생긴 이래로 탄광 처음 무너지니 늘 무너지는 거고 우리나라 무너지 중국도 무너지고 일본도 저기 미국도 무너지는데 왜 난리니? 그래서 맞아요 틀려요? 틀린 말이 맞는 말이에요. 비행기가 한두 번 떨어졌어? 배가 한두 번 뒤집어졌냐고. 말은 맞는데요 시대를 파악을 못한 거예요. 시대를. 이게 우리나라만 세월호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가 모든 이렇게 터지자 할만 100명이라도 죽잖아요. 슬픔을 이기지 못해. 그만큼 세계는 이렇게 지구본이 있으면 지구가 있으면 밑에서 알코올 램프로 불을 빡 떼는 것처럼 터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보세요. 서로 얘기해 봐봐. 안 힘든 사람 있어요? 안 힘든 사람? 근데 힘듦의 정도가 보통이야. 그러니까 힘든 사람들끼리 모아놓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님 죽을 것 같은 거지. 이게 시대, 시대.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래. 근데 이런 적이 없었어요. 제가 오늘 뭐 길게 설명을 할 그런 시간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감은 잡으셨을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이거예요. 이런 터지기 직전에 순간이 오면 사람들이 뭘 하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생각해.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300몇 명이 죽고 뭐 이랬는데 전 국민이 전국 곳곳에 그 분향소를 만들어놓고 가갖고 막 뭐 대통령 죽은 것처럼 그렇게 그 이상으로. 그러니까 전부 슬퍼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다 트라우마야. 그러니까 이거 빨리 정신과 치료를 해야 돼. 국민 전체가 트라우마?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지? 이게 지금 시대를 반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슬픔을 이기지 못해. 이럴 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 돌아와? 그러면 딱 좋지? 그렇지 않아요. 계시록에도 보면 그렇지 않다고 써 있어. 사람들은 그런 순간이 오잖아요. 돌아오잖아요. 그 대신 어떻게 하느냐? 추모 기도회를 하는데 유가족이 나와서 그렇게 얘기했어. 그때 우리 배가 넘어갔는데 우리 애가 거기 타고 있는데 아무도 없었다고. 경찰도 없었고 해군도 없었고 대통령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다고. 하나님 없었다고. 근데 너무 감사하기도 한마디 더 붙였어. 부처님도 없었다고. 그러니까 기독교만 욕한 게 아니라 종교를 전체 통잡아.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난 거기 계셨다고 믿는다. 그러면 이제 더 욕먹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거기 계셨어요. 그럼 이제 그 유가족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뭐 하셨대? 더 복잡해져. 그러니까 아예 그런 말을 못해 우리가. 그럼 뭐 하셨는데? 이러면은 대답할 말이 궁색해지니까 말을 못해 거기서. 그러니까 하나님 없었어요. 그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점점 이런 상황에서 분노하고 분노하기 때문에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쟁 갈등이 심해지고 전쟁도 더 많이 나고 그러니까 어려움이 더 증폭되고 경제는 더 무너지고 계속 더 가속화되겠죠. 뻑뻑뻑뻑 가속화돼.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이런 말 하는 거죠. 김연아 씨를 김연아라고 안 불러. 뭐라고 불러요? 알아요 여러분? 연느님이라고 불러요.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 연느님. 저는 인터넷에 연느님 이렇게 있길래 어떤 보살님인가? 이게 뭐 근데 연느님 이렇게 돼 있어요. 연느님. 또 있어요. 진느님도 있더라고. 진느님은 누구예요? 박지성이에요. 유느님도 있어요. 유재석이에요. 치느님도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 치킨 없으면 치킨에 대해서 나쁜 말 하면요. 신상 털립니다, 여러분. 치느님이야, 치느님. 너무 웃기잖아요. 어떻게 스포츠 선수를 처음에 이제 여신 할 때부터 좀 이상하긴 했는데 여신에서 이제 느님이 됐어요, 느님이. 사람들이 왜 이럴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메달 따고 딱 돌아오는데 은메달 땄다고 또 막 뭐라고 욕했잖아요. 또 이것도 잘못 설명하면 또 내가 욕먹지. 안 할게요. 그래서 왜 은메달 땄는지 얘기할 수 있지만 하여간 안 할게. 내 욕먹으니까. 근데 오는데 사람들이 다 뭐라고 환영했어요? 뭐라고 환영해? 당신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김연아 씨가 대한민국 국민한테 진짜로 깊은 감동과 행복을 주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여러분 스포츠 선수한테 그런 감동 받아봤어요? 아니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그런 적 있으신가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 근데 지금은 그래요. 그만큼 사람들이 마음속 깊이 구원자를 찾는 시대예요. 구원자, 그리스도를 찾아. 그래서 저기 가면 그리스도가 있다. 피겨스케이트장. 저기 가면 그리스도가 있다. 축구장. 저기 가면 그리스도가 있다. 뭐지? 그 프로가 뭐지? 에? 유재석 나오는 게 뭐예요? 에, 무한도전. 그거는 우리 선교사들이 써야 될 말인데 왜 거기서 쓰고 있냐. 그렇지. 우리 캠퍼스 사역 무한도전이야. 막 이래야 되는데 엉뚱한 데 도전하고 막 이상한 거 도전하고 막. 여기 가면 그리스도가 있다. 이게 여러분 시작이에요. 시작. 이제 여기 가면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 가면 그리스도가 있다. 사람들이 어떻게? 왁왁 몰려가. 안 갈 것 같잖아요. 다닙니다. 이긴 시작이에요. 이제 스포츠 선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점 가는 거지. 네. 저기 가면 그리스도가 여기 가면 그리스도다. 근데 이제 우리는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예수밖에 없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시험해 볼 수 있는 방법인데 여러분 인터넷에다가 써보는 거야. 김연아 씨가 예수님 안 믿는데 김연아 씨도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래서 쓰는 거예요. 네이버에다가. 여러분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신상 바로 1시간 안에 틀려요.
그래서 이거 쓴 사람은 뉴질랜드 오클랜드 있고 어느 집에 살고 어느 학교 다니고 막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부모님 뭐 일간 친척까지 다 피해가가. 사회성은 불가능해요. 그렇죠. 왜 운동선수를 그렇게 얘기만 해도 이건 비난도 아니고 사실인데도 그렇게 얘기만 해도 이제 이렇게 되는 세상인데 만약에 진짜 인류를 구원할 그가 나온다면 그에 대해서 그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게 생명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마 우리는 감옥에 가게 되겠지. 아마 우리는 죽게 되겠지.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이럴 때가 되면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들이 너희를 죽일 거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시대예요. 그럼 어떻게 싸워요? 어떻게 싸워? 예수님이 다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싸워야 되냐? 예수님 직접 마귀하고 싸우셨으니까.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없었다 이거. 하나님 그 자리에 계셨죠. 뭐 했냐고? 하나님 뭐 하기를 바라세요? 하나님 있었다면 어떻게? 배가 넘어갈 때 어떻게 해야 돼? 받쳐. 받치는 게 뭐야? 세워. 그죠? 아니면 뒤집어졌으면 얼른 다시 세워. 그죠? 그게 뭐야? 아니면 배가 오기 전에 선장을 다리를 부러버려. 그 배 못하게. 아니면 그 회사 이상한 회사니까 처음부터 망하게 버려. 아 배가 출발 안 하면 되니까. 했었어야지 하나님 뭐 했냐고. 여러분 배가 이렇게 넘어가는데 배를 붙잡고 버티다가 다시 세우는 거 누구죠? 이 아이언맨이에요. 요즘에 여러분 그런 영화 왜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맨날 재난 영화고 슈퍼히로가 어벤져스 떼거지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나라에 어벤져스가 왔으면은 세월호는 괜찮았어, 그지? 헐크는 수영을 못해서 안 되나? 그러니까 아이언맨은 그냥 딱 세워놓고 어떻게 해요? 쫙 가가지고 선장을 딱 데리고 물속으로 들어가. 그래서 4분 동안 잠수 막 해가지고 숨 딱 끊어지기 전에 빡 빼놓고 오면 사람들이 막 써 막 이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했어야 된대. 하나님 그렇게 했어야 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으셨어. 엄청 배고파요.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하라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이 스피릿이에요. 이 스피릿이라고요. 이해되세요? 배를 세웠어야지. 뒤집어진 배를 다시 세워놨어야지.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 이거 세우는 사람 나옵니다. 이거 세우는 사람 나오면 사람들이 다 그가 그리스도라고 할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적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절대 이거 안 세웁니다. 아멘.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건 예수님이 아니에요. 누가? 엄청난 기적과 이사로 세상에 기근의 문제, 전쟁의 문제, 모든 갈등의 문제를 하루아침에 해결하는 걸 보거든.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는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그를 우러볼 때 여러분 그때 깨어 계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높은 데서 뛰어내렸어요? 안 다쳐요? 높은 데서 뛰어내 안 다친다고. 엄청난 스피리추얼 파워야. 천사들이 받드니까.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리스도는 누구냐? 오병이어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쫓아와서 그를 임금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임금으로. 요한복음 말씀. 임금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도망갔어요.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누가 임금으로 만들려고 할 때 도망가. 그래서 산에 가서 예수님 기도하고 그런데도 쫓아오잖아요. 또 도망가. 어디로? 반대편으로. 물 위를 뛰어서 도망가. 그런 힘은 도망갈 때만 써.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 예수님 사랑해요. 어디 계셨어? 근데 어떻게 오셨대? 아, 대단한 분이야. 아 사랑해요. 찾았잖아. 우리 같으면 아 사람들이 많이 왔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그게 아니야. 예수님. 니들은 배고프니까 찾지? 이 배가 네 신이지. 사람은 말씀으로 사는 거야.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아 그렇죠. 아무튼 아유 예수님 좋아요. 못 알아듣네. 내 살 먹어라. 내 피를 먹으라고. 왜 이러세요? 아 좋아한다니까. 살 먹어라 피 마셔라. 미쳤나 봐. 살 먹어라 피 마셔라. 가자. 일부러 다 흩어버렸어 그런 사람들. 그리고요 제일 가난한 마을 베다니 갔어요. 문둥병자 마을. 아마 제가 지난번 왔을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런 데서는 어떻게 해요? 갔다 오면 그 집에 빵으로 가득 차요. 갔다 오면 그 집에 금으로 가득 차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배가 고파서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배가 고파서 나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죽도록 기도했어요. 그러면 200명 300명 되는 사람이 예수님 잡으러 오면 막 땅속으로 꺼져버리고 막 아니면 발목이 다 부러져버리고 이런 게 아니고 그대로 잡혀가. 그런데 베드로가 칼 뻔해가지고 그 귀를 자르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지금 기도하면 12영, 12군단 그 당시 로마 군대로 하면 7만 7만 명 천사.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할 때 데리고 나간 군대가 5만 명인데 천사가 7만이 오면 로마는 그걸로 끝이에요. 제국을 엎어고 황제가 될 수 있는 숫자라. 나는 안 한다고.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대로 잡혀가. 그대로 채찍맞고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사람들이 내려와. 내려오면 우리가 믿을게. 내려가면 예수님 아니에요. 아멘. 내려가는 분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럼 뭐 하는 건데요? 아버지, 저들 용서해 주세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내려가는 건 아무 능력이 아니에요. 그건. 그런 건 사모하지 마세요. 거기서 진짜 능력은 아버지, 저들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에서 제일 힘든 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매달려 있으니까 숨을 밖으로 내쉴 수가 없어. 진짜 목숨 걸고 하는 말이에요. 저들 용서해 주세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가 강도입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가 고백하기를 저를 기억해 주세요. 네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복음은 능력입니다. 탈레반이 복음 들으면요 돌아옵니다.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는 복음을 못 듣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가지 않으니까. 이런 흉악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이에요. 어머니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생한 마리아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고 힘없는 제자에게 맡기는 게 예수님이에요. 내가 섬겨야 될 부모, 나만 믿고 있는 부모 그냥 주님께 맡기고 떠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아멘. 이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게 예수님이에요. 다 이루었다. 내가 목마르다. 하나님께 아버지께 내 영혼을 의탁합니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이게 사탄을 이기는 겁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청년이니까 여러분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뭐 내가 앞으로 뭘 하고 살까? 무슨 기술이 있을까? 어디까지 올라갈까? 어디까지 성공할까?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그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에 여러분 인생을 다 거는 거예요. 우린 그럴 수 없을까요?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그럴 수 없을까요? 모여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이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서 우리 청년들, 우리 한국 청년들뿐 아니라 뉴질랜드 모든 청년들이 우리 주님 앞에 돌아와서 그 사랑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거 고민할 수 없을까요?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예배가 어떻게 하늘의 문을 열 수 있을까?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이 땅에 거룩한 불을 끌어당길 수 있을까? 우리 예배가 어떻게 놀라운 영적인 파도가 되어서 열방을 덮을 수 있을까? 아멘. 세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넉넉히 하고 남습니다. 세월호 그 사건 있고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한국이 우리 믿는 분들도 너무 힘들어. 거기서 죽은 애들 중에 예수 믿는 애들 엄청 많아. 그러니까 안산에 있는 교회들이 다 초상집이 다. 그런데 어떤 애 하나가요, 그 배가 뒤집어지기 1년 전부터 죽도록 전도하는 애가 있었어. 2학년에 걔도 하나님 곁으로 갔어요. 시체 발견됐어. 죽도록 전도하는데 얘는 어쩌냐면 수학여행 오는데 친구들이 야 넌 수학여행 가는데 짐 안 싸도 좋겠다 그랬대. 왜? 성경책만 들고 가면 되니까. 어떻게 살았는지 알겠죠? 얘가 평소에 1년 동안 어떻게 살았으면 친구들이 야 너 수학여행 갈 때 짐 안 갖고 올 거지? 성경만 들고 올 거지? 이랬다니까. 내가 이제 시체가 발견된 다음에 다른 학교 친구들, 교회 친구들이 페이스북에다 뭐라고 썼어요? 너는 그 순간에도 전도하고 있었겠지. 이렇게 썼어. 왜냐면 배가 뒤집어져가지고 깜깜해서 다 죽어가는데 친구들이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거야. 너 그때도 전도하고 있었지? 우린요 그 얘기 듣고 펑펑 울었어요. 왜?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사해. 하나님은요 단원고 2학년 걔들 다 천국 데려가신 거예요.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걸 알아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요 1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는 거,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어떤 비난과 어떤 모욕감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계속 미친 척 복음 계속 전하게 하신 거, 그게 하나님이에요. 걔가 왜 그걸 계속 했겠어요? 친구들이 뭐라 안 해, 절대 안 해 나. 그러면 하나님 또 감동해. 네가 해야지. 네가 해야지. 그럼 또 가서 하고, 또 친구들 절대 안 해 가서 또 하고. 1년 내내 그 일을 시키는 분이 하나님. 애들이 안 믿죠. 안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나가 전도해서 안 믿어요. 그런데요 배가 뒤집어진 순간에 다 기억나. 예수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때 다 데려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셨어요. 어떻게 알아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캠퍼스에도 하나님 계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으면은 하나님 계신 거예요. 뉴질랜드에 하나님 계십니까? 아프가니스탄에 하나님 계세요? 선교사가 있으면 하나님 계신 거예요. 그 학생 하나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외치는 복음이 공중에 사라지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그게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 얘기를 듣고 예수 믿는 모든 분들은 다 기뻐했어요. 우리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 자녀 안 믿는 집이라도 당신 자녀 천국 갔다고. 당신 예수 믿어야 천국 가서 그 딸 아들 만날 거 아니냐고. 이들은 그냥 슬퍼하다 죽을 거냐고. 당신 아들과 딸들은 천국 가 있다고. 당신도 예수 믿으라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슬퍼하는 사람한테요 최신식 스마트폰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 멋진 차 무슨 소용 있어요. 인류가 죽도록 자랑하는 자기의 기술들 갖다 줘보세요. 자녀 잃은 슬픔 이길 수 있게 해줘요? 다 헛짓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헛짓한다고요. 노벨상 200개 갖다 줘보세요. 그 슬픔 이길 수 있는지. 내 아들을 돌려달라. 내 아들을, 내 딸을 돌려주라고. 다 소용없어요. 복음이 능력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온 힘과 마음과 모든 정성과 지혜를 다 쏟아서, 다 쏟아서 복음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너는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의 증인이 되라.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다. 이 내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부활한 거,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해드리고 이게 성경의 전부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우리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 가라.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무서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뭐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하고 살 거냐, 직장이 뭐 어떻게 되냐, 뭐 돈이 있냐 없냐, 우리 가족이 뭐 형편이 어떠냐,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 우리 하나님 영광 볼 수 있어요. 혹 여기서 난 아직 하나님 모르겠어요 이런 분 계시면 죽도록 성경 읽어. 죽도록 성경 읽으세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하나님 만났어요. 이 말씀 안에 주님이 계세요. 네? 여러분이 다른 것도 찾죠. 찬양도 좋고 기도 좋은데 아직 하나님 못 만났다 이런 사람은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성경 읽으면요 주님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사 제껴. 아니 다른 일은 다 두 번째야. 성경 읽는 거 첫 번째. 예수님 만날 때까지. 다 만났구나.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미안해요. 그리고 만났으면 그 다음부터는 기도하고 그 다음 사역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훈련도 받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성장도 하고. 아멘. 그리고 뉴질랜드 너무 좁죠? 너무 좁아. 지구도 너무 좁아. 제가 한국에서 여기 오는데 12시간밖에 안 걸리더라고. 아유, 얼마나 좁은지. 12시간이 뭐야 이게. 그죠? 우리 주님이 달나라까지 가라 그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이 좁은 지구에서 다 해결하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리고 또 이 좁은 지구도 거의 다 해결됐어요. 아프리카도 해결되고 남미도 해결되고 네, 저기 북미 유럽 옛날부터 해결됐고 남태평양도 다 해결되고. 남태평양 그 섬들 그거 다 하라 그랬으면 그거 언제 다 찾아다녀, 그죠? 네, 그것도 다 해결되고 딱 이슬람권 남아있는데 지금 이슬람권. 어우 감사하지? 남아있는 게 어디야? 안 그러면 총껏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또 감사하게 제일 센 게 남아있어. 아 이건 좁은데 좁은 데서도 더 좁은 데가 남아있으니까 그죠? 할 만하죠. 뭐 하루도 안 걸려 가는데. 아휴. 제가 중국 가보니까 처음에 중국 교회 백 투 예루살렘 비전 받은 분들은 저기 시안 아니면 저기 동부에서부터 걸어가지고 저기 타클라마칸 사막까지 몇 달이 걸려서 갔대요. 가다가 강도도 만나고 가다가 들짐승도 만나고 뭐 가다가 뭐 배도 배 고프고 목도 마르고. 아유 우리는 거기까지 가는데 목이 마를 새가 없어. 스튜어디스가 계속 물 갖다 줘가지고 그냥 우리는 한숨 자고 일어나면 언니? 뭐 이랬던데. 그죠? 이래서 조금 이 다이나믹이 없어졌어. 그죠? 약간 여기서부터 뉴질랜드에서 배를 타야 돼. 그지? 중간에 풍랑도 조금 이렇게 만나고 도착했더니 막 말 안 통하는 사람도 있고 막 우리를 막 그래가지고 가진 뭐 옷까지 몇 개 다 뺏기고 그러면서 딱 복음 전으로 가. 이게 다이나믹인데 해볼만하지, 그죠? 그럴 때마다 막 아 그래 하면서 이렇게 훅 올라오고 뜨거운 사랑이 왜 원수가 있잖아 와 올라오면서 죽을 때까지 할 거야 막 이러면서 할 건데 아쉬워요 좀. 비행기가 너무 발달해서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해야죠, 그렇죠? 그거 너무 편해서 안 하려고? 아, 심심해서 안 해? 아, 좀 도저히 너무 약해요. 그 우린 탈레반한테 가는 게 어때요? 아니면 알카이다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지옥같이 잔인하다. 우린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복음이 능력입니다. 좌우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합시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교회는 승리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